우리는 오행상으로서 이러한 있으니까 뭐가 안 좋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신자진이라서 올해 이제 그 복 받는 사람들이 이제 쥐띠, 원숭이띠, 용띠 이 띠들은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복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운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운이 가장 좋은 띠가 바로 이제 원숭이띠입니다. 예, 원숭이띠가 가장 이제 운이 좋은 현상인데, 근데 이 원숭이 때는 운이 오는 게 그 4월달이 지나야 운세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왜서 상황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육신이 그 자연과 일체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감각, 이런 지체들 여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신수를 보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저는 벌써 4년째 신수를 보는데 한 번도 좋은 날이 없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전들 어떡합니까? 근데 오행상인데, 근데 이게 그 해에 다가오는 게 12달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연에 12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1에는 30일이 있죠. 길면 30일이 있고. 그래서 또 시에도 역시 이제 그 24시간을 이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오행상으로 순리적으로 이렇게 돌아야 그게 연애상 참 좋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토는 중앙에 있고 만약에 금, 화, 토, 목, 수 이게 순리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나무 목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물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토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상 금, 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만나야 그 해가 참 좋은 해입니다. 그래서 12달에는 음과 양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 숫자가 참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1월달에는 양으로 해당되고 2월달에는 음으로 해당되고 3월달은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은 다 어떨 때 다른 분들이 이제 오셔서 역할을 하신 분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그거 다 미신이다 라고 이제 하는데, 본인이 막상 애군을 다쳐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그 삼재 풍파도 있지만은 그 해의 오행성으로서 다가오는 것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야만이 내가 백세를 해더라도 원만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나 역시 몸이 변해진다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눈을 안 보인다든지 귀가 들리지 않는다든지 또 내가 냄새, 맛, 감각 이 몸이 만약에 다치거나 하면 평생 불구화될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없고, 또 눈이라는 것은 100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분별심은 있다 하지만 분별 과정이 과연 이게 얼마나 볼 수 있냐, 60이 가면 벌써 눈이 침침해지고, 요새는 병원에 좋으니까 가서 뭐 이식수술만 하고 하면은 또 밝게 보인다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옛날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발을도 못 끼잖아. 근데 요새는 이제 뭐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정초에 이제 그 신수를 봅니다. 1년 경자년 운세를 봤을 때, 자 내가 얘기할 때 자, 말띠가 나쁘다. 그 다음에 닭띠가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띠들은 유단히 이제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삼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키기 참 어려운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그 쥐띠가 경자년 11월 생이라고 하면은, 자, 11월이면 자월이 됩니다. 자월이면 이제 물이 되는데, 이 경자년은 토하고 물을 만나면은 손재작용이 생기고
또 이 짓대하고 말대는 상궁을 이뤘어요. 부딪힘을 깨진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정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경자생이 11월생이면은 자, 이거 혼탁수가 오고 오행으로 보면은 물과 예, 토가 됩니다. 그 맑은 물에 흙을 집어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혼묘해지죠? 혼묘해지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한 번만 휙 쪄서 버리면은 그만해 그냥 홍토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재구슬, 관청소, 낙상남의 사고로서 이어집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적게 나가느냐, 많이 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많이 상대에게 어떤 그 많은 그 피해를 입혔을 때는, 예. 근데 어떤 집에는 불이 났는데, 불이 나는 것만 해도 재산이 억울한데, 이웃집, 옆집 해가면서 그, 예, 다 물어줘야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내 재산만 잃어도 되는데 그거 이제 법적으로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뭐 있는 대로 다 돈 다 털거지만은 그래서 스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선돌 어떻게 하면 미리 방편을 해야지 스님이 나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귀담아 들어서 공을 드리고 임해야 되는데 에이 그까짓 거 뭐 하면서 그냥 돌려버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왜 그때 강력하게 안 했느냐 이게요. 강력하게. 그럼 강력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니 말하니 하는 것은 강요 안 합니다. 그래서 내 보사님들이 정월달에 이걸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요, 내가 올해 한 해 1년을 겪어봤더니, 자, 스님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했더니, 그건 맞구나. 근데 제가 그 뒤에 창고에 이제 뭐 하러 이제 갔는데, 초사님이 둘이서 담배를 피워요. 피우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아, 스님이 참 그래도 용하시대.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여튼 나쁜 거는 시장에 잘 맞춰. 이래가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한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근데 아, 나쁜 거는 역시 우리가 방편을 삼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생기 믿지도 않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하늘에 겪음으로서 얘기를 하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삼남망상이 그 시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봄에는 그래도 더운 그 옷을 벗어내고, 그 다음에 봄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완전히 그냥 노출식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가을에는 또 추우니까, 살짝 추우니까 또 뭐 어디에도 있고, 두꺼워질 거예요. 겨울에는 완전하게 입어야 됩니다. 근데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면 얼어 죽어. 그래서 오행이 이 순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아무리 자기가 저기 한다 했들 그게 위치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달을 다가오는 달은, 자, 짓띠가 예를 들어서 이 짓띠가 11월생이면 자자로 나눠진다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자년에 오월년을 맞았는데 좌우 상충이 겸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5월달에 또 겸해지면 오행은 짝수로 되기 때문에 불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나무목이 만나고 그 다음에 토를 만나서 그 다음에 불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사고로. 예? 낙상. 주로 이제 낙상, 이제 사고, 운전. 이게 이제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들이 그 내가 저에 보면서 막 힐되는 때까지만 해도 신들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아무도 없다. 부처도 뭐 다 해탈하셨고. 이 신이라는 것은 나에서 오는 것이지 이 신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아 근데 93일날 딱 되니까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는데 집에 막 희한하게 안 좋은 꿈만 이제 꾸는 거야. 뭐 집에 불 났고 갑자기 뭐가 뭐니 뭐 이게 난리가 나는 이런 꿈을 자꾸 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긴 있는가 보다 라고 이제 자꾸 근심 끄지. 근데 어떤 분이 탁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어? 너 빨리 집에 가. 너 여기서 뭐 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나도 가는 자연에 완전히 몸을 맡기다 보니까 완전히 미쳤다고 가야 되는 거야 나도. 근데 정신이 아주 올바른 거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집에 빨리 내려가라는 거야. 너, 네 자식들은 다 굶어 죽고 어? 네 지금 그 집에 불 다 나고 지금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으니까 빨리 가서 해결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생각에 벌떡 있는 서가이고 막 이제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기고 딱 내려오려고 그러다가 이 신발이 안 시키는 거예요. 운동화를 벗고 신으려고 그러면 신발이 안 들어가는 게 이게 안 들어가고 자꾸 옆으로 삐끄러지고 그래서 신발을 줍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산이 이제 이렇게 인삼이 이제 산삼이라고 해요. 산삼이 여기 두 뿌리가 이렇게 있다 그래 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보니까 참 신기해서 그 생각에 빠지는 생각에 이 사람 시험에서 내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때서 이제 큰 스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큰 스님 생각을 이제 나면서 아니다 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신발을 신으니까 신발 딱 신기해. 예, 그래가지고 대기를 내가 채우면은 정말 예, 많은 성불이 온다라고 큰 스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99일 날 채울 때 정말 나는 이분들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산신이라는 분들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이분이 그때 나타나서 저한테 서명도 했고 평화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불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쭉 내려오다가 그 이제 100일은 끝나고 이제 도저히 있을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있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는 이 승부간보라고 목탁하고 법학의 일곱 건 경전한 것 이게 딱 이게 다야. 그러니까 내려와서 또 앉아서 또 100일 기도를 하는 거야. 집에서 뭐 돈이 있어야지 불상을 모시지. 그냥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간세보사 산왕대신 그냥 글로 탁 써가지고 그냥 벽에 탁 붙여놓고 물 한 걸 딱 떠놓고 했어. 초도 킬도 내어도 가리고 못 키고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 실질을 이제 겪어보고 보다니까 저는 부처님 모시는 것보다 승우로서 산신을 먼저 모셨어요. 예? 그래서 나는 돈이 있으면 산신부터 먼저 모시겠다라고 해서 어느 날 보니까 이 보사님이 돈을 그때 20만을 줘요. 20만을 줘가 해고선 불상 사러 가니까 이게 택도 없네. 20만에 200만을 줘야지 모시고 오는 거야. 그러니 참 앉아서 이제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충주에 이제 그 불기상에 이제 그 처사님 스님 왜 그러시니 내가 가진 거는 20만원인데 내가 산에서 본 거하고 너무나 흡사하고 닮은 분이 계셔서 모시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20만원 밖에 없고 다음에 와서 열심히 뭔가 탈바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내가 이제 모시러 오겠다 이랬더니 그 처사님이 스님 돈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가져가시라. 그러더니 이제 그 뭐 닭이 거를 또 챙겨주고 뭐 불기 육이 조끼 키는 거하고 황태하고 뭐 향초하고 다 챙겨서 주는 거야. 그게 한 500만 원 돈이다.
돈은 20만원인데 480만원 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최초로 이제 모신 이제 분이 바로 이제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분들은 이렇게 크시지만은 그때는 요만해, 요금을 준 거 조그만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내가 지켜보죠. 정말 산신에 대해서는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호랑이를 보니까 산군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호랑이는 곧 산신이다, 뭐 산신령이다 하는데 이 산군하고는 달라요. 산군은 호랑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산군이라는 것은 호랑이를 이제 상징하고서 호랑이는 우리나라에 보면 아주 왕으로 쳐져요. 부처님은 코끼리가 왕이고 그래서 이제 항상 산신이 등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한 발 뛰면은 조산을 높이 뛴다. 그리고 산신에는 절대 맨 땅에 발을 딛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산신이 오실 때는 눈이 엄청 쌓입니다. 눈 위에 걸음을 걸으시지 이 절대로 맨 땅 한 발 그래서 산신이 늘 이 현명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눈이 먼저 오십니다. 눈이 와서 현명할 때 진짜 산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데 보사님들이 올해 앞으로 이제 그 2월 초하루 날이 이제 산신 대제 날이 이제 맞이하는데 정말 보사님들이 산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부처님 그렇다고 부처님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내가 보사님들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매듭을 못 풀면요 어느 믿음을 믿어도 그 매듭은 역시 하도로 남습니다. 얼른 풀어야 해결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모래가에 밥을 질라고 하물 애써봐야 결국 밥이 안 돼. 그 모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역할과 시경과 주역을 보사님들에게 신수를 봐주면서 그 정확도를 가리킬 때 마치 어떤 그 나그네가 늘 가난을 이기면서도 자기 주머니에 늘 여의주를 갖고 다니면서 생활의 공고함을 겪고 어렵게 살다가 훈련의 어떤 중생이 그 여의주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일러주면은 그때서야 부자가 됐는데 그것이 밖에서 온 게 아니고 나한테 원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사님들이 한번 올해부터 굉장히 전에 남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그리고 도병삼재는 뭐라 그래요? 지금 질병이잖아. 나라 전체가 도병으로 지금 안고 있어요. 폐가 오행이 그래. 그러니까 전부 질병으로서 지금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작년 같으면 중생들이 남은 무기다 보니까 너도 나도 상의로 보니까 맨날 대모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바뀌는데 가장 무서운 게 질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뭐 보사님들이 내가 말 안 해도 잘 아리라고 봅니다만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이 복상 오늘 우리가 운맞이 하면서 보사님들이 내가 이걸 외우면서 정말 이 어떤 그 성불의 성취가 될까 하는 의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룬다는 것을 보사님들이 확신하게 가져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야지 이분이 응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에부터는 신모장구 대단이 매번 초하는 날마다 20회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보사님들이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기도를 한번 하시고 산신에 와서 한번 해보세요. 신기가 있거나 작기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상물이 있거나 하는 분들 처음에 시험을 줘서 그 시험에 져버리면은 문제가 되지만 이게 내면은 세세생으로 이갈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침 연금하시고 확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뭔가의 매듭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진을 해보면은 전부 다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영업이 안 되거나 무엇은 안 되거나 하는 것은 부처님은 늘 노라 그러고 산신에서는 때가 있는 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저 뭐라 보살님들이 매년마다 부적을 갈고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 성심이야. 그 부적은 보살님들이 아주 우습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근데 부적은 항상 네 가지와 오행, 다섯 가지 오행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금과 목과 물, 토 이 다섯 가지 오행이 순리설 지구로 가면은 극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은 이게 오행 순행을 돌면서 유리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충파를 막아주는데도 이 좋은데 그걸 아는 이게 부적은 올해는 세상에 일어난 질병과 선택입니다. 자는 동안의 내 몸이라는 것은 어느새 없어지고 또 현실에서 깨어나면 내 육신이라는 걸 늘 챙기지만은 이건 안 그래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오늘 이 음마지를 하신 분들은 정말 내가 늘 시간 있으면은 신모장구 대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세보살도 좋습니다. 답 원을 세워야 되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자손이면 자손이 학교, 본사면 본사, 또 사업이면 사업, 뭐까지 이게 중간은 가다가 바뀌지 말고 그분의 성과를 이루도록 꾸준하게 나가면은 아 내가 우리 기도하니까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음마지는 하던 사람이 해요. 안 한 사람은 못해. 몰라도 못해. 근데 음마지는 해보니까 다르거든. 예. 그래서 음마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지만은 여기에 지금 음마지 기도 축원문이 있네요.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늘 축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입제가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초하루 날 저쪽에서 이제 산신당에서 아니 대웅에서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음마지 기도가 오후 2시에 공양을 올려요. 원래 2시에 올리는데 사찰에서는 보통 11시부터 시작해서 2시에 마칩니다. 그게 시간이 조금 길는데 스님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들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려니까 말이 자꾸 맥히네. 예.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그 운이 들어온 사람은 첫째 신자진이 삼합이 들어있다라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살님들이 반드시 거기에서 원을 그려서 예, 성취한다면 성분이 2배 이상 되겠죠. 또 나쁘다 할 때 또 이런 사람들은요 작년의 운을 그대로 올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있던 운은 물러나고 아 작년의 안 좋은 운을 이제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얘기하고 또 닭띠는 올해 모유 상파 얘기 있고 자유형은 상파에서 얘기 있는데 삼재에다가 그 다음에 아 이제 그 이제 상파 얘기 있죠. 이 있는데 이분들은 삼재액도 겹치지만은 현재 오행상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올해는 무조건 절에 와서 참회기도 하고 과거 현재 미래액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액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양띠는 양띠는 노력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올해는 원진 기문력이 끼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꾸 이제 미뤄지게 되고 또 금전이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올해 금전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건강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신적이세요. 그 다음에 삼재들은 어떻습니까? 도면삼재라는 것이 예, 주었다 보니까 삼재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그 신자지는 인연수가 많고 해머미는 이제 해머미는 돼지띠, 그 다음에 토끼띠, 양띠, 두 띠가 되죠. 그래서 해머미는 대체로 올해 도화살이 끼어 있어가지고 아, 술, 뭐 이제 투기, 뭐 보통 이제 뭐 이런 것을 뭐 하나는 뭐 남자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심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유축은 삼재로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작년에는 소띠들이 악삼재에 있었는데 잘 지나가고 예, 올해는 이제 그 소띠하고 뱀띠죠. 이제 뱀띠가 됐는데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윤마제할 때는 이러한 살들, 이러한 액을 소재 소멸을 하느라고 아까 이제 그 살풀이를 했잖아요. 살풀이를 하면서 쭉 이제 걷어오는 겁니다. 걷어서 이제 소멸을 해서 앞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마가 끼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스님처럼 100일을 못해들 망정 1년 12월 한 번씩이라도 법회 참석을 해서 내가 달달이는 못하, 내가 하루하루 와서 내가 못할 망정 한 달에 한 번 초하루라도 와서 정말 내가 여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 여기 방 하나 비우고 여 앉아서 사랑 대신을 내가 천 번만을 이제 해보는 그보다 얼마나 좋은 성취입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부사님들이 올해 경자년에는 정말 내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하고 또 보사님들이 절에 와서는요 다 합을 해야 됩니다. 다 보사님이고 다 부처님이요 그런 적이 하고 너무 길었나 막 한 번 하는 사람밖에 없어. 마카 하프. 자, 배가 고프시죠? 아직 덜 고파요? 아, 아직 말하는 게 배고프시구나. 자, 그래도 늘 건강하시고, 오늘 연마지 기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